잘 노는 인생이 아름답다. 잘 노는 시니어가 건강하다. 그런 분들 시니어 놀이터로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밝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시니어 놀이터. 안녕하십니까? 시니어 놀이터 지킴이 유성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뇌를 컨트롤해서요. 건강이나 기분 좋게 하는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엔돌핀이고요. 두 번째는 도파민입니다. 엔돌핀은요. 우리의 마음을 기분이 좋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스트레스라 했을 때 우리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역할도 하고요. 도파민은요. 우리의 기분을 아주 상쾌하고 유쾌하게 만드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요.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기쁨과 또한 즐거움을 만들어주는 멋진 강사님이 오셨는데요. 우리 멋진 강사님 도파민을 팡팡 날려주는 뇌크리에이션 강사님 정유나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와! 시니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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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스마일 해피 스마일 강사 정유나 인사드립니다.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반갑다고 이렇게 손을 흔들었어요. 강아지들은 반가우면 무엇을 흔들까요? 강아지들은? 꼬리를 흔들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얼굴에도 꼬리가 두 개가 있대요. 무슨 꼬리 있을까요? 입꼬리. 눈꼬리. 오, 맞아요. 눈꼬리, 입꼬리 있어요. 네. 우리 제가 아까 스마일 했죠? 스마일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 꼬리를 올릴까요? 내릴까요? 올려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눈꼬리는? 내려요. 내려요. 맞아요. 그러면 해볼게요. 스마일. 입꼬리는 올리고 눈꼬리는 내리고 스마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지금 옆에 선생님도 하고도 인사 나눌게요. 입꼬리 올리고. 자, 시작. 입꼬리는 올리고 눈꼬리는 내리고 스마일. 안녕하세요. 이 얼굴로 스마일 잘하셨어요. 자, 우리 이제 또 요게 이제 스마일을 계속하면 뭐가 좋을까요? 우리 입꼬리를 올리니까 기분이 어떻게 됐어요? 좋아져요. 기분도 좋아지고 또 입꼬리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복이 여기 차오른대요. 그러니까 우리 복 받으세요 하잖아요. 복 받으려면 입꼬리를 어떻게? 올려야 돼요. 오늘 저와 함께 아까 우리 지킴이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즐거운 도파민 팡팡 레크레이션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기대하실 수 있나요? 네. 자, 우리 깨우자인데요. 뭘 깨울지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어떤 걸 깨워야 되냐면 뇌도 깨워야 되고 마음도 깨워야 되고 몸도 깨워야 돼요. 세 가지를 다 깨워볼 건데요. 우리 이제 어깨 지금 들썩들썩 한번 해보세요. 어깨를 자 들썩거리고 그 다음에 덩실덩실 신나게 해볼 건데요. 자 신나게 뇌를 깨우고 여기까지가 1단계. 네. 자 할 수 있겠죠? 네. 네. 신나게. 자 시작. 신나게 뇌를 깨우고. 있잖아요. 이 어깨를 우리가 덩실덩실 춤추듯이 해야 돼요.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에요? 흥민족, 흥부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덩실덩실 이렇게 하면 돼요. 신나게 뇌를 깨우고 1단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신나게 뇌를 깨우고 잘하셨어요. 이제는 기쁘게 마음을 깨울 거예요. 기쁘게 깨울 수 있겠죠? 자, 기쁘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양손가락을 다 펴시고, 요걸 살짝 구부려서, 이렇게 앞에 가슴에다 대고, 위아래로 교차를 하면 돼요. 요게 수어로도 기쁘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기쁘게를 하는데, 얼굴도 기뻐야겠죠? 표정도? 네. 표정도 기쁘고, 입도 기쁘다는 말 하는 거고, 이 동작도 하는 거예요. 자, 기쁘게 마음을 깨우고, 요게 2단계. 아. 예, 2단계입니다. 기쁘게. 다 시작. 기쁘게 마음을 깨우고. 여기까지 했어요.
자, 우리 그러면 1단계, 2단계 다시 반복을 해볼까요? 네. 네, 중복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신나게 뭐 깨웠죠? 뇌를 깨우고 그리고 기쁘게 또 뭘 깨웠죠? 마음을 깨웠어요. 네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신나게 시작. 신나게 뇌를 깨우고 기쁘게 마음을 깨우고. 잘하셨습니다. 원래 3단계가 다 어렵다는 거 아시죠? 3단계. 자, 3단계는 좀 길어요. 자, 보시면 즐겁게 몸을 깨울 거예요. 즐겁게 몸을 깨우고 신나게 기쁘게 즐겁게 깨우자. 여기까지 할 건데요. 여기 이제 즐겁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소풍 갈 때 얼마나 즐거워요? 우리 옛날에 소풍 가봤죠? 소풍 가듯이. 자, 즐겁게 몸을 깨우고 신나게 기쁘게 즐겁게 깨우자. 여기까지가 3단계예요. 지금 3단계는 제가 즐겁게만 잠깐 표현을 했고, 깨우자는 우리 맨날 아자아자 하죠, 화이팅 할 때. 근데 깨우자도 이것도 가만 보면 제가 1층, 2층, 3층 이렇게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면서 소리도 커지면 좋겠죠. 네, 힘있게 화이팅 하듯이 하면 됩니다. 우리 몸을 깨워야 되고 뇌도 깨워야 되고 마음도 깨워야 되니 화이팅 하는 것처럼 올리면 되십니다. 자, 할 수 있겠죠? 네. 자, 이제 3단계까지 다 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신나게부터. 자, 준비하면 우리 어떻게 구호를 얍! 해볼까요? 오! 우리 패널님들 너무 잘하셔. 얍! 하고 해볼게요. 자, 준비! 얍! 자, 갑니다. 신나게 시작! 신나게 뇌를 깨우고 기쁘게 마음을 깨우고 즐겁게 몸을 깨우고 신나게 기쁘게 즐겁게 깨우자. 야, 우리 지금 안 깨우면 안 될 정도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죠? 네, 잘하셨어요. 우리 지금 몸도 마음도 뇌도 깨웠으니 오늘은 내가 주인공인 하루를 만들어 볼 거예요.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네. 나는 주인공. 이걸 해보겠습니다. 주인공으로 사는 사람인데요, 제가. 자, 쌍엄지, 엄지를 앞으로 쫙 펴시고 주인공으로 사는 사람은? 사는 사람은? 멋지다 할 거예요. 멋지다. 이렇게 멋지고 멋지다. 야, 요게 우리 멋지고 할 때 항상 앞으로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띠리리리리 연구 없다 할 때 옆으로 하죠. 그것처럼 한쪽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멋지다.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주인공으로 시작. 주인공으로 사는 사람은 멋지다. 잘했습니다. 멋지다. 그 다음에 당당하게, 당차게, 살아가며 삽시다. 이렇게 할 건데요. 당당하고 당차기는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살아가며 삽시다, 요거 할 때는 우리가 넓게 펼칠 건데 네 번을 나눠서 절도 있게 가며 삽시다. 이렇게 하면 돼요. 할 수 있겠죠? 예. 네. 그러면 그 당당하게, 당차게부터 시작. 당당하게, 당차게, 살아가며 삽시다. 그 다음에 아자아자 화이팅 할 거예요. 우리 아자아자 화이팅은 우리 여기 시니어 놀이터에서 항상 하는 대표 구호예요. 그쵸? 그건 할 수 있어. 자, 아자 화이팅.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당당하게, 당차게. 자, 시작. 당당하게 당차게 살아가며 삽시다. 아자 화이팅! 잘하셨어요. 아까도 우리 화이팅처럼 신나게 깨웠는데 화이팅도 활기차게 잘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으로 해볼까요? 자, 준비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얍! 자, 합니다. 자, 시작! 주인공으로 사는 사람은 멋지다.
당당하게 당차게 살아가며 삽시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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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좋죠. 진짜 주인공으로 우리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예. 이거 지금 이제는 음료를 넣어서 할 거예요. 지금은 그냥 따라했죠? 자, 해봅니다. 이제는 더 쉬워져요. 왜냐하면 반복이니까. 자, 주인공으로 사는 사람은 멋지고 멋지다. 할 수 있겠죠? 여기 네. 끊어볼게요. 자, 자, 주인공으로. 자, 준비하면 이야!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공으로 사는 사람은 멋지고 멋지다. 여기까지 했어요. 이제 당당하게도 음료를 또 넣어볼 거죠? 자, 당당하게 시작. 당당하게 당차게 살아보며 삽시다. 아자! 아자! 화이팅! 여기까지. 이거 멋지고 멋지다. 해보겠습니다. 다시 음료를 넣었죠? 자, 시작. 멋지고 멋지다. 당당하게 당차게 살아가며 삽시다. 아자! 아자! 화이팅! 우리 화이팅맨이 항상 늘 화이팅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잘 보셨나요? 생각나요? 화이팅 할 때 그냥 여기 위에서 아래로 화이팅 하면서 뽀빠이처럼 아주 힘차게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음료를 좀 익히셨죠? 예. 네. 기억나서요? 오늘 처음이라 그러긴 하죠? 어쨌거나 좋은 말이니까. 나는 주인공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예.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인공으로 사는 사람은 멋지고 멋지다. 당당하게 당차게 살아가며 삽시다. 아자! 아자! 화이팅! 아우, 진짜. 우리 화이팅 넘치게 하니까 우리 구호대로 우리 오늘은 화이팅이 넘치는 내가 주인공인 하루예요. 이제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이 화이팅을 진짜로 넘치게 하시는 열정맨이 있으시죠? 우리한테? 누군지 기억나세요? 네. 이 시점에 우리 지키님이 화이팅 한 번 더 외치고 가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네. 화이팅! 화이팅!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네. 그러면 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지키님? 어려워가지고요. 아, 어려워서요. 예. 예. 한번 같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예. 처음에 주인공으로 사는 사람은 멋지고 멋지다. 그다음에 당당하게 당차게 살아가며 삽시다. 아자! 아자! 화이팅! 승리했습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틀릴지 모르니까 좀 해주세요. 예. TV를 볼 때 내가 잘하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네. 자, 주인공으로 저는 이것만 잘할 것 같아요. 아자! 이건 잘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여러분 하겠습니다. 예. 주인공으로 사는 사람은 멋지고 멋지다. 당당하게 당당차게 살아가며 삽시다. 아자! 아자! 화이팅! 이야, 대단하십니다. 이거 재밌는데요? 네. 이거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아자! 아자! 화이팅! 이거 재밌네? 우리 저세상 텐션이죠? 늘 그러셨어요. 지키님 감사합니다. 아, 이거 한 번만 해보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자, 아자, 화이팅. 그럴까요? 준비되셨어요? 예, 네, 네, 이게 네. 재밌는데요? 시작! 네. 아자! 아자! 화이팅! 화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화이팅맨 잘 불렀죠? 예. 네. 우리 화이팅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내야 돼요. 이제는 우리 웃어볼 건데요. 어떻게 웃을 거냐면 우리 미국의 인디아나주 볼메모리얼 병원에서 실험을 했대요. 무슨 실험을 했냐면 15초 동안 길게 웃으면 우리 수명이 며칠이 연장이 될까 이걸 실험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이틀이 연장이 되더래요. 그렇대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수명 연장을 해보아야겠죠? 네. 네. 오늘 이 시간 수명 연장 위해서 열심히 웃어볼 건데요. 우리 며칠 해볼까요? 도전. 이틀? 이틀 해볼 거예요?
20일? 일주일. 100배. 아, 일주일. 아, 그래, 좋아요. 우리 어쨌거나 오래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웃어볼 건데요. 우리가 아는 노래예요. 서울 구경. 그거 아시죠? 네. 네, 서영춘 씨 노래예요. 서울 구경인데요. 그게 옛날에 생각이 나시나 모르겠네. 아, 패널님 기억나시죠? 네. 서울 구경. 시골 영광 처음 타는 기차 놀이라. 오, 아시네. 네, 그 노래에 맞춰서 개사를 했어요. 가사만 바꿨는데요. 오늘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매일 웃어주세요예요. 그러니까 제목은, 내용은 웃어주세요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월요일부터 우리가 일요일까지가 일주일 내내잖아요. 그럼 1년 365일 내내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매일매일 신나게 웃어주세요라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월요일은 어떻게 웃어야 되는지 그때 월요일부터 자 한 번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월하고 선창해 주시면 월요일은 어떻게 웃어주세요? 가보겠습니다. 자 시작! 월! 월요일은 얼빠지게 웃어주세요. 어떻게 웃어달라고요? 얼빠지게 웃어주세요. 화! 화요일은 화끈하게 웃어주세요. 어떻게요? 화끈하게 웃어주세요. 수! 수요일은 수 틀려도 웃어주세요. 기분 나빠도 웃어주세요. 네, 수 자, 수요일은 수 틀려도 웃어주세요. 그리고 목! 목요일은 목 터지게 웃어주세요. 목 터지게 웃어주세요. 자, 금!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어주세요. 금방 웃고 또 웃어주세요. 네. 금방 웃었는데 또 웃어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토! 토요일은 토실토실 웃어주세요. 일! 일요일은 일부러도 웃어주세요. 억지로 웃는 웃음도 어떻게? 효과가 있다고 그러죠? 예, 네, 웃음은 크게 웃고 같이 웃고 억지 웃음도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도 웃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매일매일 신나게 웃어주세요.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자, 월요일은 어떻게? 얼빠지게 웃어주세요. 제가 이제 얘기하면 이렇게 웃어주세요. 한번 반복해 볼게요. 화! 화요일은 화끈하게 웃어주세요. 수! 수요일은 수 틀려도 웃어주세요. 목! 목요일은 목 켜지게 웃어주세요. 금! 금방 웃고 또 웃어주세요. 토! 토실토실 웃어주세요. 일! 일부러도 웃어주세요. 벌써 다 외웠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네, 월화수목 금토일, 그 다음에 매일매일 신나게 웃어주세요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요 율동이 있어요. 율동은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쉬워요. 자, 무릎 두 번, 손뼉 두 번, 창문 닫. 무릎 두 번, 손뼉 두 번, 창문 닫고 무릎 두 번, 손뼉 두 번, 창문 닫고 무릎 두 번, 손뼉 두 번, 창문 닫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면 돼요. 그리고 얘가 이제 1절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가 1절이고 중간에 우리 막 아하하하 호호호호 히히 막 웃잖아요. 그때는 실컷 웃으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금요일부터 매일매일 신나게 웃어주세요가 2절이에요.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 이제 아직은 음악 안 틀고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월요일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거 잘 못 외워도 괜찮아요.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면 돼요. 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월요일부터 할 건데요. 자, 무릎 두 번부터 해볼게요. 시작! 무릎 두 번, 손뼉 두 번, 창문 닫 무릎 뜨원 손뼉 뜨원 창문 올해부터 월요일은 얼빠지게 웃어주세요. 화요일은 화끈하게 웃어주세요. 수요일은 쑥 들려도 웃어주세요. 목요일은 목 터지게 웃어주세요. 하하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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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신나게 웃어주세요. 으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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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웃음 진짜 웃음보 터졌어요. 그렇죠? 함께 웃으니까 이렇게 웃을 수 있어요. 갑자기 혼자 웃으라 그러면 이거 웃겠어요? 웃음도 안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서로 패널님들 서로 마주보면서 웃으면 되세요. 자, 할 수 있겠죠? 예. 네. 지금 우리 갑자기 더 젊어지신 거 아시죠? 자, 이제 음악 그 큐하고 할까요? 예. 네.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우리 웃음은 아까도 여럿이 웃어야지 효과가 있다고 했으니까 또 우리 웃음맨 불러야 돼요. 누구예요? 지킴이님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벌써 웃음이 나오죠? 네, 우리 벌써 웃음 장전했어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뮤직 큐 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큐 하고 화살 날려주세요. 아, 네. 그럽시다. 네. 자, 뮤직 큐. 음악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신나게 날개지 파다파다 신나게 상자 들썩들썩 예 갑니다. 좀 이따가 빰빰빰빰빰빰 갑니다. 시작. 월요일은 얼빠지게 웃어주세요. 화요일은 화끈하게 웃어주세요. 수요일은 슬프게 웃어주세요. 목요일은 웃어지게 웃어주세요. 토요일은 고슬고슬 웃어주세요. 일요일은 기분으로 웃어주세요. 매일매일 신나게 웃어주세요. 좋네요. 네, 끝내줍니다. 우리 예, 예. 지킴이 덕분에 더 네. 신나게 웃었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좋네요.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웃음 바이러스가 맞아요. 그렇죠? 네. 우리 웃음 폭탄을 맞았으니 이제는 산토끼, 집토끼를 만나볼 거예요. 산토끼 어디 살아요? 산에. 네. 산토끼, 산속에. 산속에. 네, 산토끼가 살았어요. 요게 이제 산토끼는 요 귀 쫑고 세우는 거예요. 근데 저 보시면 산토끼 요렇게 했어요. 산토끼가 살았어요. 산토끼는 깡총 깡총 깡깡총 뛰었어요. 산토끼가 어떻게 뛰었다고요? 깡총 깡총 깡깡총 잘했어요. 이 산토끼가 깡총 깡총 잘 뛰었죠? 네. 예, 우리 이거 귀 쫑긋이라고 그랬잖아요. 뛰는 모습은 이렇게 앞으로 뛰었어요. 이거 잘 보시면 되세요. 집토끼하고는 달리 뜁니다. 자, 이제 마을에 집토끼가 살았어요. 산토끼는 이렇게 살았는데 집토끼는 이렇게 살아요. 보시면 자, 이제는 양손. 집토끼는 양손을 다 내시고 자, 귀 쫑긋했네 벌써. 예, 하고 이제 깡충 깡충이 아니라 깡충 깡충 깡깡충 뛸 거예요. 집토끼는 어떻게 뛴다고요? 깡충 깡충 깡깡충 이렇게 뛰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산토끼는 어떻게 뛰었다고요? 자, 깡충 깡충 깡깡충. 집토끼. 자, 집토끼는 깡충 깡충 깡깡충 뛰었어요. 어느 날 산토끼와 집토끼가 만났어요. 지금 산토끼랑 집토끼가 딱 만났네요. 그래서 산토끼와 집토끼가 높이뛰기 시합을 할 거래요. 자, 높이뛰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토끼는 있잖아요. 토끼가 높이뛰면 얼마나 높이뛰는지 아실까요? 토끼 높이뛰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토끼가 그 짧은 다리로 1.5m를 뛰어요. 와. 대단하죠. 오늘 우리도
토끼처럼 높이 뛸 거예요. 뛰어볼 건데, 자, 토끼가 깡총깡총을 세 번을 할 거예요. 아까 깡총깡총깡깡총 요거를 세 번을 반복하는데, 높이 뛰는 거는 잘 뛰려면 어떻게 뛰어야 되냐면 높게, 크게, 한 목소리로 뛸 거예요. 자, 우리 이제 패널 팀이 이쪽은 산토끼 팀, 이쪽은 집토끼 팀이 될 거예요. 팀전이 할 건데요, 팀전으로. 자, 산토끼 팀, 산토끼 팀 하면 이 앞에 보셔요. 산토끼 뛰는 모습. 자, 야! 야! 야. 그리고 깡총깡총을 높이 뛰기 아까 세 번을 한다고 그랬죠? 자, 해볼게요. 자, 시작! 깡총! 깡총! 깡깡총! 깡총! 깡총! 깡깡총! 한 번 더! 깡총! 깡총! 깡깡총! 이제 마지막에 깡총! 깡총! 깡깡총! 이럴 때 높이 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점프를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1점. 더 높이 해도 돼요. 그래. 오, 좋아요. 2m도 좋아요. 그렇게 높이 뛰고 한 목소리로, 지금 우리 패널님이 세 분이잖아요. 한 목소리로 같이 동시에 더 크게, 더 높게 뛰시면 되죠. 이해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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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집토끼 팀도 지금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높이 뛰기 시합이에요. 집토끼 준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야! 와우. 집토끼는 앞으로 뛰는 거예요. 앞으로. 네. 이렇게. 자, 오, 저기, 네, 패널님, 요렇게. 오, 됐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귀 쫑긋 세우고. 자, 우리 집토끼 팀이 얼마나 잘 뛰는지 한번 잘 들어보셔요. 자, 세 번째, 깡충, 깡충, 깡깡충 할 때, 높이 퓽 하고 올라가야 돼요. 네, 높은 소리, 큰 소리, 한 목소리로. 아셨죠? 자, 준비. 야! 시작! 깡충, 깡충, 깡깡충. 깡충, 깡충, 깡깡충. 깡충, 깡충, 깡깡충. 어디까지 높이 올라갔어요? 3m. 오, 3m. 여기 3m. 여기는 2m. 근데 안 맞았어요. 예?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한 목소리로 동시에 충하고 같이 올라가야 높이 잘 뛴 거예요. 아셨죠? 이건 팀전이에요. 지금 연습했으니까 이제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산토끼 팀 다시 띄워볼 건데요. 산토끼 하면 준비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야! 그런데 자, 귀 또 쫑긋하게 세우고. 자, 세웠습니다. 우리 산토끼 깡총깡총 띄워보겠습니다. 높이 뛰기 세 번. 자, 시작! 깡총! 깡총! 깡깡총! 깡총! 깡총! 깡깡총! 깡총! 깡총! 깡깡총! 야, 어디까지 뛰었어요? 몇 미터까지? 우와! 5미터 뛰었대요. 우리 집토끼 팀 질 수 없죠? 네. 더 높이 뛸 수 있겠죠? 네. 할 수 있어요. 우리 할 수 있다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다 하면 됐다. 아자, 아자, 화이팅! 이것도 아시죠? 여기 시니어 놀이터 패널님들은 이거 대표 구호라 다 아셔. 그쵸? 예, 해보겠습니다. 다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자! 아자! 화이팅! 됐습니다. 이제 집토끼 뛴 더 잘 뛸 수 있어요. 자, 집토끼 준비하면, 자, 귀 쫑긋했고, 자, 시작합니다. 시작! 깡충, 깡충, 깡깡충! 깡충, 깡충, 깡깡충! 깡충, 깡충, 깡깡충! 야, 몇 미터 뛰셨어요? 2m 뛰었어요. 5m? 2m. 2m! 아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제는 이 같이 팀전이라고 했는데 연습은 했으니 이제 실전에 할 건데, 실전은 동시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하고 시작하면 막 여기서는 깡총깡총이고 여긴 깡총깡총 막 뛰어야 돼요. 그래서 끝자락에 더 크게 더 높게 한 목소리로 누가 있는지 우리도 귀 쫑긋 세우고 하면서도 귀도 쫑긋 세워야 돼요. 할 거 많죠? 그렇게 해보면 됩니다. 자, 준비! 야! 자, 그리고 귀 쫑긋 세우고 여기는 이렇게 세워야 되고 여기는 이렇게. 집토끼는 오, 잘 세웠습니다. 자, 자, 들어갑니다. 자, 시작! 깡충! 깡충! 깡깡충! 깡충! 깡충! 깡깡충! 깡충, 깡충, 깡깡충! 야, 어떻게 지기님 잘 들으셨어요? 귀 쫑긋하고?
저만 들린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한 목소리로 너무 잘하셨는데 제일 잘하신 분이 여기 계셔갖고 이쪽이 잘했는지 누가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무승부로 하고 서로 박수. 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이제 또 뭘 할 거냐면 우리 그 산토끼 끝났으니 갑니다. 깡깡깡인데요. 우리 옛날에 과자 좋아했어요? 과자? 뭐 어떤 과자 좋아하세요? 새우깡. 어머 새우깡. 야 이거 소니가요 소니가 땡땡땡땡 소니가 이거 새우깡. 저도 제일 좋아하는 게 새우깡이에요. 또 어떤 과자 좋아하세요? 고래밥도 맛있죠. 거기 그냥 통동통동동을 하죠. 네. 거기 감자깡, 양파깡 그것도 저는 좋아해요. 오늘은 새우깡, 감자깡, 양파깡 가지고 깡깡깡 박수 게임을 해볼 거예요. 자, 새우깡은 새로예요. 새우깡. 제가 1단계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머리 치고 손뼉 치고 머리 치고 손뼉 치고 깡깡깡깡깡 새우깡. 아, 이거예요. 지금 깡깡깡깡 할 때는 이 손 주먹에다가 주먹을 놓고 망치 치듯이 콩콩콩콩콩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음률이 있는 거 아시죠? 음률이 땅땅딴딴딴 그쵸? 깡깡깡깡깡 이거 아시죠? 예. 깡깡깡깡깡 그 다음에 새우깡은 보시면 주먹과 주먹을 딱 마주쳤네. 새우깡. 그러니까 깡이 들어가는 순간에는 다 손과 주먹과 주먹을 올려놓으면 되겠다. 그쵸? 네, 알 수 있겠죠? 네. 자, 1단계 머리 치고 손뼉 치고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하면 어떻게 되죠? 이야! 자, 시작! 머리 치고 손뼉 치고 머리 치고 손뼉 치고 깡깡깡깡깡 새우깡! 잘하셨어요. 저 이게 새우깡이 한 번도 안 해본 거라, 그쵸? 자, 새우깡! 깡, 새우깡, 새우깡, 새우깡. 오, 되죠? 한 번은 어려워도 두 번, 세 번 이렇게 자꾸 반복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자, 2단계는 감자깡이에요. 새우깡은 시옷이라 새로, 이거 새로를 친 거고요. 감자깡은 가로잖아요. 감자가 기역, 가로죠. 그래서 감자는 가로로 주먹을 가로로 하고 깡하고 올려놓을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감자깡만 해볼게요. 시작! 감자깡 감자깡 다시 감자깡 다시 감자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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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재밌다. 오, 이렇게 빨리 해도 다 따라하셔. 이제는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그쵸? 금방 익숙해져요. 잘하셨어요. 이게 2단계. 우리 새우깡, 감자깡 1단계, 2단계 이렇게 겹쳐서 해보겠습니다. 자, 1단계부터. 자, 시작! 머리 치고 손뼉 치고 머리 치고 손뼉 치고 깡깡깡깡깡 새우깡 가슴 치고 손뼉 치고 가슴 치고 손뼉 치고 깡깡깡깡깡 감자깡. 잘하셨어요. 3단계는 양파깡이에요. 양파는 어떻게? 까도 계속 나오는 게 양파죠? 근데 양파는 세로, 가로, 깡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가로, 깡. 아까 1단계 세로도 했고 가로도 했으니 세로, 가로, 깡. 세로, 가로, 깡. 양파, 깡. 양파, 깡. 되니까 양파, 깡. 될 때까지 양파, 깡. 양파, 깡. 어우, 잘하십니다. 양파, 깡. 3단계는 다리 치고 손뼉 치고 다리 치고 손뼉 치고 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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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 양파, 깡. 여기까지. 네, 깡 합니다. 3단계. 자, 시작. 다리 치고 손뼉 치고 다리 치고 손뼉 치고 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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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 양파, 깡. 잘하셨어요.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또 우리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다 할 수 있어. 그렇죠? 자, 해봅니다. 자, 새우깡부터 시작. 머리 치고 손뼉 치고 머리 치고 손뼉 치고 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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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 새우깡.
가슴 찌고 손뼉 찌고 가슴 찌고 손뼉 찌고 깡깡 깡깡깡 담작깡 다리 찌고 손뼉 찌고 다리 찌고 손뼉 찌고 깡깡 깡깡깡 양파깡. 야, 패널님들이 오늘 처음인데도 이렇게 잘하셔. 그러니 어떻게 여기 모셔야 되겠죠? 네, 이쪽 팀 이쪽 팀 한 분만 한 분씩 나오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이리 나오셔요. 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여기, 야, 여기, 앞에 여기 이쪽에? 네, 앞에 쓰시고. 네. 요 테이프. 네. 자. 한 이쪽도 오셔야죠. 한 분만 오셔요. 세 분 다 오시려고 지금 싸우시는 거죠? 한 분만 모시겠습니다. 자, 박수. 이쪽에서 박수 쳐주세요. 지금 우리 가운데 언니가 자꾸 나오시려고 그래. 이렇게 오셔요. 지금 엉덩이 출석거렸어. 화이팅이요. 자, 우리 팀 화이팅이라고 서로 외쳐주세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해주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자, 잘할 수 있어요. 자, 해봅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 깡 시리즈 합니다. 자, 준비. 이야! 시작! 머리 치고 손뼉 치고 머리 치고 손뼉 치고 깡깡깡깡깡 새우깡 가슴 치고 손뼉 치고 가슴 치고 손뼉 치고 깡깡깡깡깡 감자깡 다리 치고 손뼉 치고 다리 치고 손뼉 치고 깡깡깡깡깡 양파깡. 와, 너무 잘하십니다. 두 분 다 잘하셨죠? 예, 네, 잘했다는 박수. 아니, 더 지키고 싶었는데 벌써 들어가셨어. 자, 네, 우리 그 깡깡 시리즈 하면서 박수도 치면서 우리 운동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이번에 저희가 시니어 TV 보고 계시는 시니어 여러분 모두 진짜 친구 있으시잖아요. 친구, 어떤 친구가 있으세요? 좋은 친구. 좋은 친구, 그렇죠. 나한테 소중한 친구가 어떤 친구일까요? 아, 생각이 안 나죠?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정말 좋은 친구고, 예, 소중한 친구죠? 그리고 늘 내 편이 돼주는 친구. 어때요? 그 친구도 나한테 소중한 친구예요. 그리고 또 나를 맨날 웃게 해주고 내가 그 친구가 너무 보고 싶고 생각나는 친구. 그 친구도 나한테 정말 소중한 친구예요. 이제 그런 친구에게 우리도 그 친구에게도 최고 친구가 되어주는 거, 그것도 좋겠죠? 예, 네, 오늘 최고 친구 그 노래에 맞춰서 율동을 배워볼 거예요. 최고 친구 그 노래 아세요? 그래요. 아시죠? 자, 오늘은 술이 너무 달다. 그래요. 그 노래의 처음에가. 근데 오늘은 술이 왜 달까요? 기분 좋게 마시면 술이 정말 달대요. 아시죠? 패널님들도 그럴 때 있죠. 예, 그래서 자, 율동이 가는데, 자, 오늘은 숫자 오늘, 5예요. 오늘은 술이, 술할 때는 술잔. 네, 술잔. 소주잔. 네. 술이 너무 달아. 단아 마셔봐. 그리고 여기 쪼 마셔서, 어머, 너무 달아 버려. 맛있어 버려. 이렇게, 맛있은 만큼 흔들어줘. 예, 예. 아니, 진짜 입맛 따셨어요. 이렇게 했더니 너무 맛있어. 그쵸? 예. 네. 친구랑 진짜 기분 좋게 마시는 술은 달어부러 이거예요. 자, 자, 시린 가슴에 바람이 분대요. 이 가사가. 시린 가슴은, 아, 너무 시려. 내가 진짜 추워 죽겠어. 시베리아 벌판이야. 시린 가슴에 바람이 분다. 바람은 여기 아래에서 위로 막 바람이 부네요. 근데 내가 원피스를 입었어. 원피스 입으니까 막 펄럭거려. 이거를 내려줘야 돼. 네 번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내려줘. 그리고 또 외로움에 눈물이 난대. 외로운 것도 똑같아. 시린 가슴하고 똑같이 외로움에 눈물이 나는데 이것도 그냥 폭포수처럼 내려. 눈물 조금 내리는 게 아니라 눈물이 너무 많이 내려요. 눈물이 나. 외로움에 눈물이 난다. 힘차게 달려온 후회 없는 내 인생. 내가 힘차게 달려오려면 어떻게 돼? 그냥 힘있게 우리 아자아자 화이팅 하듯이 힘차게 달려왔어요. 후회 없는 내 인생. 후회 없는 내 인생까지는 박수 치고, 그다음에 돈도 명예도, 돈은 요거죠? 명예도 별거 없더라. 이제 이게 가사가 왜 어렵지도 않고 이 율동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최고 친구 노래를 들으면 정말 이게 가슴에 감동이 오니까 우리 있잖아요.
우리 빨리 노래 틀고 같이 해보기로 해요. 네.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오늘은 술이 술잔이 너무 달다 쫑 너무 맛있어 달아불어 요거예요. 요것만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최고 친구 이것도 노래에 맞춰서 율동을 할 거예요. 율동에 신경 안 써도 돼요. 요것만 잘하시면 되세요. 우리 이 마지막으로 할 건데 뮤직퀴 하기 전에 어떻게 할까요? 지키미님도 또 아, 네. 모셔야겠죠.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음악을 우리 또 뮤직퀴 해겠죠? 자. 뮤직 자 큐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신나게 정말 소중한 친구 생각하면서 노래 같이 불러요. 이제 오늘은 술이 너무 달다. 오늘은 술이 너무 달다. 달다 진짜 신인 가수네. 가슴에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외로움에 눈물이 난다. 힘차게 달려온. 힘차게 달려온. 후회 없는 내 인생. 돈도 명예도 별거 없더라. 힘이 들 때 부르면. 힘이 들 때 어디든지 달려온 네가 정말 최고 친구야. 네가 정말 최고 친구야. 최고 친구 맞지 좋지. 세찬 이 바람이 불어도 거센 눈보라가 다 털어 함께 있어 나는 행복해 너무 행복해 룰루랄라. 고마워 친구야. 고맙다 친구야. 사랑해 사랑한다 친구야. 오늘은 술이 너무 달다. 알아불어 우리 최고 친구 생각나는 친구 있어요? 친구야 보고 싶다. 사랑하는 친구 생각하면서 가슴에 바람이 분다 외로움에 눈물이 난다 진짜 눈물 나죠. 힘차게 달려온 후회 없는 내 인생 돈도 명예도 별거 없더라. 없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힘이 들 누구든지 아낌없이 감싸준 네가 정말 최고 친구야. 세찬 비바람이 불어도 거센 눈보라가 다쳐도 함께 있어 나는 행복해. 진짜 행복하다. 고마워 친구야. 고맙다 친구야. 사랑한다 친구야. 오늘은 술이 너무 달다. 마지막 고맙다 친구야. 사랑한다 친구야. 오늘은 술이 너무 달다. 한 번만 더. 아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최고 친구였습니다. 우리 오늘 더 많이 웃고 행복하자는 건데요. 오늘 어때요? 돗바미 팡팡 데코레이션 즐거우셨나요? 네. 행복하셨나요? 네. 네. 또 행복하려면 이 스마일 복 넘치게 이거 잊지 마시고 지금까지 정유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왠지
친구를 만나고 싶은 날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얼굴 봤는데요. 지금 환하게 비춰진 모습 너무 좋았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멋진 친구와 한 통의 전화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으셨나요? 네. 행복하셨나요? 네. 이 행복과 기쁨을 쭉 가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